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진 사이트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다음 기출문제 따라하기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신 다음 교재에 있는 예제를 어 문제를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은 세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문제의 배점은 5점씩에서 15점입니다. 어, 기본 작업의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에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B2부터 I36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B41부터 데이터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모든 필드를 가져올 거라면 B41에 다른 필드를 복사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제시한 필드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필드는 등록번호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연식, 그 다음에 주행거리, 그 다음에 가격, 지역을 선택합니다. 다섯 개 필드명을 선택하시고요. Ctrl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B41셀에다가 Ctrl V 눌러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조건은요. B38부터 부... B39 영역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을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한다면 필드명을 임의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를 입력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은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서 지역에 가서 서울이 아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뭐이고라고 한다면 첫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고 뒤에 있는 조건도 만족한다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문제에서 and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d라고 입력하시고 함수를 입력하실 때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함수 이름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요. 지역에 가서 첫 번째 데이터가 서울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G3을 선택하고 같지 않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울이라고 입력합니다. 서울과 같지 않고 심표 두 번째는 주행거리가 평균을 초과하고 그럼 주행거리에 대한 평균은 에버레이즈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그 값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주행거리 첫 번째 데이터 값이요. 크다, 평균 값보다, 평균은 에버레이즈 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죠? 에버레이즈 입력하시고요. 주행거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넣어주시는데, 우리는 주행거리에 각각의 데이터가 평균보다 큽니까? 라고 비교할 때요. 이 주행거리에 대한 참조할 범위는, 어, 동일한 값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서 평균은 다 동일한 값으로 평균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에버레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심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위쪽 데이터에 가서 어, 가격이요. 5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 작다 500이라고 입력하시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지역이 서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평균을 초과하고 가격이 500미만이란 조건을 다, 세개다 작성하셨어요. 엔드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어, 트루라고 표시가 돼요. 이유는요, 첫 번째 데이터를 선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했는데, 첫 번째 데이터가 지역이 서울도 아니고 가격도 500 미만이고 주행거리가 평균을 초과했기 때문에 트루라고 표시가 돼요. 어떨 때는 폴스가 표시가 되는 거는 첫 번째 데이터가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때는 폴스라고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조건도 작성을 하셨어요. 데이터 안쪽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저희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B2부터 I3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B38부터 B39에 걸쳐서 조건을 작성해 놨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등록번호부터 지역까지 추출하고자 한 필드 5개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데이터가 추출되어 있는데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도 지역이 서울이 아니에요. 가격이 500보다 작아요. 주행 거리가 평균보다 큰 데이터인데, 어, 주행 거리가 평균이 얼마였지? 임의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옆에다가 에버레이지 입력하셔서 주행 거리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범위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가로 닫고 엔터 눌렀을 때, 아 주행 거리는 평균 값보다 큰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맞게 고급 필터를 작성하셨네요. 단, 조금 전에 내가, 어, 계산이 맞게 되어 있나, 라고, 에버레지 구해 놓으셨던 수식 있잖아요. 꼭 지워주시면 되고요 시험 시간에는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정확하게 조건식을 작성하셨다면, 어, 맞게 아마 작성이 되셔서, 뒷문제 작성하는데 시간 부족하니까, 눈으로만 이렇게 대충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두 번째, 음,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는 제목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범위를 거꾸로 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제목을 포함하지 않은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신 다음, 안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는데, 문제에서는요, 연식에 가서 왼쪽에 내 자리가 2014 또는 2010, 8입니까? 라고 조건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연식에서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5알 함수를 쓰셔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어, 지역이 경기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가서 음, 경기라고 어, 아니다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네, 문제에서 나시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나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연식의 조건에 만족하고 지역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제는 그 조건 엔드 함수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새 서식 규칙에다가 조건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 만족한 데이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라고 엔드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연식의 왼쪽에 네 자리가 2014 또는 2018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OR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연식에 가서, 어, 왼쪽에 네 글자를 가져오셔야 되니까요. left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left 입력하신 다음, 연식의 첫 번째 데이터 D3을 선택한 다음, 그 다음, D열에 있고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를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F4를 누르시면요. D열은 고정되고요.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달라는 D에만 붙여져 있고요. 심표,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4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2014라는 문자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현재 연식은 2012년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값이 문자 2014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신표, 다시 한번 left함수 입력합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작성하실 때 수식을 복사해서 쓰지 마시고 직접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 D3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2018년도 2018을 입력하시고, 어, 조건 문자 처리하신 다음에 5월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다음, 심표 이제는 어 연식에 대한 조건은 자 조건에 대한 수식은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지역이 경기가 아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음 아니고라고 나시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다음 지역의 데이터 G3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G열에 있습니다. 3 4 5 6행에 위치는 달라집니다라고 어 열만 고정하시고 그다음 그 값이요. 같지 않다. 경기. 문제에서 경기야, 경기가 아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기와 같지 않다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 G3의 데이터가 경기와 같습니까? 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이제 앞에서 엔드에 대한 가로가 열렸기 때문에, 어,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문제에서는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어, 샵샵샵 표시가 됐다. 열 너비 살짝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연식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음, 지역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하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 5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문제 5점 두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같이 실습하기 위해서, 어,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음, 바닥글. 설정하라고 했고요. 인쇄 영역을 현재 기본 작업 다시 2에 B2셀부터 J36 영역에 대해서만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B2부터 J36을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요. 페이지 설정에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만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외적인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설정 옆에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옵션부터 갈까요? 어,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하려면요. 여백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셔서요,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머리끌 바닥끌을 클릭하셔서요, 바닥글 편집, 아래쪽에다가, 어, 표시하겠다는 거죠. 바닥글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된대요. 어, 페이지 번호 삽입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현재 페이지 나누기 전, 슬래시 전체 페이지인데요. 한칸 띄우고 슬래시 한칸 띄우고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전체 페이지 수 삽입이라는 도구를 클릭합니다. 바닥을 확인 한번 눌러서 아래쪽에 이렇게 어,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가 표시가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음, 세 번째 G 셀 가격부터는 페이지 나누기 기능을 삽입하라고 했는데요, 그 조금 있다 하고요. B 열이 어, 인쇄했을 때마다 B 열의 데이터가 반복해서 인쇄하라고 했어요. 그럼 시트 탭에 가셔서 반복할 행이 아니라 반복할 열이 되겠네요. 반복할 열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열 머리글 B를 선택하시면 B열을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아까 G2셀에 대해서 G2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나누기라고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에 가셔서 어, 문제에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G세부터는 페이지, 그러니까 어, 지금 두 페이지 나눠 주는데 강제로 G열부터는 다음 페이지로 나누겠다라고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는 겁니다. 네, 해 주시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 잠깐 확인해 볼까요? 파일에 가서 인쇄를 클릭해 보시면 등록번호, 모델, 연식, 기어, 주행 거리까지 표시가 되고요. G2셀은 다음 페이지부터 또 다시 시작해서 가격, 지역, 업체, 등록일이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 바닥글에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가 표시가 되죠. 인쇄될 내용은 가로 세로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페이지 나누기를 하지 않으면 아까 제열 정도만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것 같던데요. 이거를 G열의 지 2셀을 기준으로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라고 라 했기 때문에 삽입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 문항, 각각의 점수는 5점씩에서 총 15점의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씩에서 65, 30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이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기타 작업까지 하고 나셔서 계산 작업을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뭐 각각의 시트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어려운 문제를 마지막에 작성하시면 시험 장소에서 연습하실 때는 뭐 순서대로 하시면 되지만 시험 장소에서는 여러분이 잘하는 걸 먼저 하시면 되세요. 먼저 표 1에서요. 학과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표 2에다가 음, M7부터 N9 영역에다가요 학과별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물론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어, 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어, 올림하는 건 조금 있다 하고요. 평균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어, 커서를 M7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가 평균이고요. 이프는 조건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건데, 레인지, 조건을 찾을 범위예요. 음, 학과가 경영학과입니까? 건축학과입니까? 학과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학과를 범위를 지정합니다. 근데 네, 이 데이터 수식은 딱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복사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학과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우린 조건이 뭐냐면요. 조건은 경영가, 건축가, 전작가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경영가라는 값 하나만 선택하고 아래로 복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옆으로 기말고사를 복사하려면 L7이 아니라 M7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참조 다시 한번 눌러주면 행의고정, 다시 눌러서 l 10만 고정하겠습니다. 달라 L7로 바꿔 주시고 신표. 그다음 중간고사에 대해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있다가 기말고사로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요. 어, h 열이 바뀌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래쪽으로 복사하면 지금 G4로 시작하지만 G5, G6으로 바뀌니까 행만 고정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F4 누르고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만을 고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어, 첫 번째 음, 경영과의 중간고사가 구해졌고요. 전작가까지 수식은 복사할 수 있죠. 기말고사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한 클릭해 보시면 범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학과 기말고사 잘 맞죠. 이제는, 어, 올림에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M7셀에 가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반올림하겠습니다.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더블클릭 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신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닫고 엔터 누르시면 소수 한 자리까지 올림에서 표시가 되고 아래까지 소식 복사, 오른쪽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 평균 값을 구해 보셨고요. 네, 다음 두 번째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표 1의 출석을 이용해서, 출석을 이용해서, 표 3에다가 출석수별로 학생 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어, 학생 수를 구한 다음에 명자 붙이는 작업도 하실 거고요. 일단 배열 함수인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요. 분포도를 구하시는 겁니다. u 프리퀀시라는 함수는요. 다른 함수랑 다르게요. 하나의 셀에다가 수식을 작성해서 복사하지 않고요.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해서 함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 m15에다가 예를 들어서 f r e q e n c 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도수분포를 세로 형태, 세로 배열의 형태로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 학생수, 출석수를 가지고 몇 명인지 셀 거예요. 출석이 열, 어, 15번 했는지 16번을 했는지 출석수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신표. 그 다음에, 분포도는요,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클릭이 안 되시면, L20부터 L15 영역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닫고그 다음, 배열 함수 있기 때문에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15 이하는 7명이고요, 20명 이상은 18명입니다. 20명은 18명, 어, 추석수가 20일, 20일은 18명입니다. 라고 구해집니다. 그런데 네, 이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래요. 그럼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해서요. 등호 다음에다가 형식을 지정하는 함수, 텍스트 함수를 넣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아까 숫자를 구해 놨는데 끝에다가 심표. 문제에서 어 샵을 이용해서 명자를 붙이래요. 큰 따옴표 묶어서 샵.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과 명자를 붙이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큰따옴표 닫아 주시고요. 텍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마찬가지로 텍스는, 텍스란 함수는 배열 함수가 아니지만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어, 함수를 완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곱 명, 한 명이라고 학생 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함수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의 성명과 그 다음 학과와 중간고사를 이용해서요. 학과별 중간고사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의 이름을 표 4에다가 어,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름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성명필드에 가서 이름을 찾아오시면 되고요. 커서를 M2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덱스는 범위를 주고요. 그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덱스, 우리가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어, 이름 성명에 가서 가져올 거예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성명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행의 위치만 잘 지정하시면 어,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인지 두 번째 행인지 세 번째 행인지 행의 위치만 지정하면 이름을 찾아올 수 있어요. 어, 로 넘버라고 되어 있는 게 행의 위치인데요. 행의 위치는요. 학과별로 학과별로 중간고사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찾아오기 위해서 가장 높은 값, 맥스는 함수도 구할 거고요.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도 사용할 거예요. 조건을 조작 작성할 거니까 if 함수도 사용합니다.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매치라는 건몇 번째라는 값입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값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겠죠. 어,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i 만약에요 체대 어떤 거의최대 값을 구할 거냐면 학과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과가 학과 데이터 범위 정하시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요 바로 왼쪽에 있는 학과와 같습니까 l26 셀과 같습니까 라고 어, 조건을 주실 거예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우리는 중간고사에 가서요 어 데이터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도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MAX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면 IF 우리는 학과에 가서 해당된 학과를 찾아서 그 학과의 점수들을 중간고사에서 가져오겠죠. 근데 그 값을 누가 MAX 함수가 음, 최대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가져온 숫자들 중에서, 어, 누가 제일 크던데? 라고, 아, 특정 숫자 하나를 구했어요. 신표. 그 다음, 그 구한 숫자가요, 중간고사, 지금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는데요. 찾을 수 있는 범위는, 음, 우리 학과, 경영학과, 학과에 해당한 데이터, 우리 아까 D4부터 D44에 있는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L26과 같고 곱하기 그다음 중간고사에 가서 중간고사에 가서 F4 절대 참조 하셔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라고. 음,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지정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라고 0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가 좀 낯설 수 있어요. 매치라는 값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여기까지가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어디에 가서, 이 범위에 가서,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라고 0이라고 넣어 주시고요. 지금 작성한 식은요, 배열 수식이에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시면 경영가의 중간고사의 가장 높은 점수가 윤희순데요, 그 다음에 건축하는 조현순데요, 그다음 전작가는 김보미입니다라고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음, 네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에 가,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을 합니다. 퍼블릭, 펑션 여기 오타가 있으면 안 되세요. fn 총점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데 입력 받는 값은 출석과 과제와 중간고사 그 다음. 음, 기말고사의 값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오타가 없으면 엔드 펑션까지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문제에서요, 어, 출석과제 중간 기말고사의 인수를 받아서 총점을 계산하는데요, 총점은요, FN 총점은, FN 총점은, 문제 제공된 수식, 출석 점수 도하기, 과제 점수 도하기, 중간고사 도하기, 기말고사도 곱하기 0.3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 과자가 아니라 과제를, 어, 과자라고 제가 오타를 냈네요. 과제, 기말고사, 기말고 아, 중간고사도 곱하기 0.3입니다. 0.3. 그 다음, 기말고사 곱하기 0.3로 계산하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 만약에 출석, 중간, 기말고사 중에 하나라도 0점이 있으면 빵점 0점 처리한대요. 그러면 여기에다 if 만약에요. 만약에 혹시 출석 점수가 0점입니까? 혹은 어, 중간고사가 0점입니까? 혹은 어, 기말고사가 0점입니까? 물어봐요. 그렇다면, 렇다면 n 우리는 F행 총점을 0점 처리할 거예요. 0이라고 할 거고요. 아, 하나도, 3개 다 0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else, 음, 아까 제시된 계산식을 이용해서 총점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if이기 때문에 endif로 구문을 닫아주셔야 돼요. endif를 통해서 if 구문 완성이, 어, 다 작성이 됐습니다. 라고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닫으시고요. I 4셀에서 음, 우리 함수 삽입에 가셔서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선택합니다. FN 총점이라는 사용자 점수 하나를 만들어 나는데 확인 버튼 출석 과제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값을 각각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어, 여기는 아, 전체 빵점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총점이 계산이 되었고요. 중간중간 빵점이 나와요. 0점 처리된 데이터를 보면 어, 여기 기말고사가 0점이었네요. 이 친구는 시험을 안 봤나? 다 0점이어서 0이 나왔네요. 중간중간 0이 있는 데이터만 0점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까지 살, 어, 네 번째까지 살펴보셨고요. 답 아래쪽에 가서 등급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VLOOKUP을 통해서 총점을 가지고 등급을 찾아오는데 그럼 이 총점은 또 어떻게 구하냐? 어, 1학기의 점수와 학점을 곱해서 더한 값을 가지고 총점을 구하래요. 커서를 I49 셀에 갖다 놓고요. 섬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섬은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프로덕트는 곱하는 거예요. 곱한 값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곱하냐? 학기에 해당한 점수와 신표 위에 학점. 이 학점은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다 동일하게 곱할 거니까 F4 절대 참조 꼭 해주셔야 되고요. 섬 프로덕트에 대한 가를 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 총점이 구해졌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학기별로 총점이 구해집니다. 이 총점을 가지고 등급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른쪽 표가 수직으로 작성되어 있으니까 V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는 다음에다가요. VLOOKUP 함수 입력하시고 끝에 가서 신표, 내가 찾고자 한 값은요. 구해놨는데요. 어디에 가서? 이 총점표에 가서. 총점표는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우리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겠습니다.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겠습니다라고 0을 넣으시거나 폴스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어, 오류가 났어요. 어, 오류가 났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어서 오류가 났어요. 어, 등급이요. 정, 총점이 정확하게 0, 정확하게 5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폴스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데요라고 해서 오류가 난 거예요. 심표 유사일치 이렇게 근사값에서 값을 찾아오겠다면 유사일치하시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고요. 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어, 총점이 0부터 5 이하는 F학점이 되는 거고요. 5부터 10 미만은 10 D약점, 그 다음 10부터 14까지는 C약점 이렇게 해서 해당된 어,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기본작업과 우선 계산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기출문제, 어, 따라하기 문제, 분석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첫 번째 문제는요, 피벗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테이블을 작성하는데,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데이터가 B2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2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어, 가져올 데이터가, 어, 편의점 액세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어, ACC DB라고 저장된 파일을 가져올 때는 데이터에 가시면 되고요. CSV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삽입 탭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거니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이용해서 피벗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한번 누릅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우리 시, 여러분이 C 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던 기출 따라하기 안에 편의점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만들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화면에 쿼리 마법사 열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 안에 현재 가져오신 편의점 파일 안에는 주문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주문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요. 안쪽에서 어떤 어떤 필드를 가져오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주문 일자가 필요합니다. 날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거래 구분도 필요하네요. 제시된 그림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가격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포인트도 필요하네요. 그 다음 가격 비율은 음, 어떤 특정 필드를 가져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가격 필드를 이용해서 만드실 거니까 주문 일자, 거래 구분, 가격, 포인트까지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어, 특정 특별하게 뭐 조건을 지정하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도 다음 마침 누르겠습니다. 데이터를 표 형태로 가져오실 건 아니고요. 피버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에 피버테이블 영역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주문 일자를 가지고 행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거래 구분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주문 일자 밑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가격을 선택하셔서 값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포인트를 선택하셔서 값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제 합격, 가격 비율은 문제에서, 어, 가격 비율 필드는 추가된 계산 필드로서 들었어 가격을 10 합계 비율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 하셔도 되구요 어, 따로 계산 필드를 추가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격 필드를 추가 하신다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구요 나중에 추가 하실 거면 우리 이 쪽에서 음, 필드 항목에서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추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음, 우선 드래그 먼저 하셨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네요 드래그하시고 난 다음에 개호 형식 음, 피벗 탭을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한번 클릭하시고요 주문 일자를 어 1 단위로, 10, 10, 11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B3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주문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음,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월이 아니라 일로할 거고요. 1일 단위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월의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1을 선택하고 날짜수는 1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1일 단위로 음,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좀 약간 열 너비를 조절할게요. B와 C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좀 조절했고요. 그다음에 가격 비율 필드는 추가된 계산 필드로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 피벗 테이블 도구에 분석에 가서요.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음 여기에 이름을 가격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름에다가 가격 비율 그 다음, 수식에 오셔서 우리는 가격을 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럼 합계 가격 비율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이 상태에서, 음, 열 합계 비율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합계 가격 비율에서 F2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또는 더블클릭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설정에 음~ 아~ 가 표시 형식에 가셔서 그 다음 열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따로 숫자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건 아니니까 표시 형식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우리는 가 표시 형식에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열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피버 스타일 밝게 11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꼭 안쪽에 피버 테이블 안에 누르셔야만 메뉴가 뜨는 거예요. 피버 테이블 안쪽에 하나 셀만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밝게 1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찾으시면 되고요. 네, 약간 회색 계열이네요. 밝게 11번 클릭만 해주시면 피버 테이블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버테이블 문제 10점인데요. 부분점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문제 제시된 순서를 잘 맞춰서 이렇게 작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피버테이블을 잘못 만들었다 하시면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면 돼요. 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가겠습니다. C3부터 음 T41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어 시간을 좀 제한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입력 데이터 입력의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기능인데요. C3부터 D4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우리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요. 다음 설정에 현재는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는데 제한 대상에서 시간을 좀 제한을 두겠습니다라고 시간을 선택하시고 시간은 6시부터 23시 50분까지로 시작 시간은 06시부터요. 그다음 23시 50분까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을 좀 두겠습니다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C3부터 D41 영역의 셀을 클릭할 경우에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래요. 그럼 설명 메시지에 가서 제목을 입력 시간 범위라고 입력하시고요.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06시부터, 06시부터 21시 3, 50분인가요? 50분까지 라고 입력합니다. 네, 06시부터 2 23시, 23, 3시예요 21시가 아니라 23시라고 입력합니다. 23시 50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어, 오류 메시지 클릭하셔서 혹시나 사용자가 그 6시, 06시부터 20, 3시 50분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뭐 4시, 04시, 뭐 3시 뭐 이렇게 입력하면 어, 입력이 잘못됐어요 라고 메시지를 좀 띄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 탭에 가셔서 모양이 이거는 중진데 느낌표처럼 되어 있죠. 어, 정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음, 제목에다가 시간, 확인이라는 제목과, 그 다음, 입력 시간을 확인하세요. 느낌표까지 있나요? 네. 문제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느낌표가 두 개네요. 두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서만 갖다 놓으셔도요, 아무 셀 하나 마우스만 갖다 놔도 입력 시간 범위 06시부터 23시 50분까지 라고 표시가 되고요. 제가 임의로 아, 공, 시간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력 시간을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서 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작성해 보셨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동 필터도 실행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데이터 안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출발 시간에 가셔서 조건을 주실 건데요. 조건은 9시 이후부터 11시 이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음 필터를 하실 건데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서 음 조건을 좀 주겠습니다. 서 시간이 09시 이후 그러면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크거나 같다. 시간은 09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후부터 그리고 어 11시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주시고 11시 해당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네, 출발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9시부터 11시까지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어, 두 문항 다 부분 점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모의고사랑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더 연습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차트가 작성되어 있어요. 이 차트를 가지고 평균 온도 음, 막대 하나를 선택하시면 평균 온도가 첫 번째 막대에 약간 연한 파랑색이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릅니다. 그다음 콤보에서 평균 온도에 대해서 음, 표시기는 꺾은선형으로 바꾸래요. 표시기는 꺾은선형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를까요? 보조축은 아니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 값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균 온도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평균 온도에만 이렇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 제목 넣기 위해서 차트에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의 내용은 지중 온도와 그다음 평균 온도의 비교라고 입력합니다. 비교라고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다음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하라고 했는데 현재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례를 아래쪽에 배치하기 위해서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에서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 지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지면은 약간 주황색 계열인 것 같습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을 띄울 수 있고요. 계열 겹치기에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세로 값축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숫자를 세로 값축이라고 하는데요. 선택 한 번만 하시면 오른쪽에 축 서식으로 바뀌어 있고요. 축 옵션에 가셔서 어, 최소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최대 값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 사이의 간격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의 단위를 이렇게 간격을 문제 제시된 값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 및 선의 테두리에 클릭하시고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닫기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차트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문항, 다섯 문항 하나씩 하나씩 작성하시고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부분 점수가 각각 2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 점수 2점, 그래서 총 10점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음,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세요.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문제에서 첫 번째 서식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확인. 어디다가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6부터 h36까지 범위를 지정하래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어,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어요. 사용자 지정 서식 그 다음 오른쪽 형식에 오셔서 문제 보니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는데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는 어, 빨간색 0 이렇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 서식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색, 조건과 색깔이 있을 때는 색깔부터 들어가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그 다음 조건은 어, 1과 같다고 했어요. 같다 1하고 같을 때는 그냥 빨간색 0으로 표시, 그러니까 숫자로 표시하래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미콜론. 어, 그 다음에 셀값이 0하고 같을 때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래요. 색깔이 먼저고요. 그 다음 조건이 0하고 같을 때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천단위 구분기호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이나 0이 아닌 데이터는 샵콤마 샵샵샵 샵, 또는 샵콤마 샵샵 0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천단위 구분기호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음 1, 1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0은 반칙, 0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천 단위 구분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 기록을 작업을 다 하셨다면 어, 임의로 하나의 셀만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개발도구에 삽입에 가셔서 단추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했던 매크로 서식 적용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매크로 작업 5점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남분제의 범위가 아까에 적용했던 E6부터 H36을 선택하시고, 어, 회계로 적용하라고 했네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회계 형식으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를까요? 네. 그 다음, 회계서식을 다 적용했다면, 이미셀 하나를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어, 서식 해제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고, E2부터 F3 영역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서식 해제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텍스트를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각각 5점이에요. 적용 한번 누르면 5점, 해제 누르시면 잘 작동하시면 5점에서 10점의 매크로 문제를 작성해 보셨습니다. 혹시나 매크로를 잘못 만드셨을 때는 개발 도구의 매크로에 가셔서 선택하고 삭제하시고 새롭게 매크로를 작성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름을 잘못 만들었거나 작성하셨거나 하실 땐 편집 눌러서 수정할 수 있고요. 잘못된 매크로를 삭제하실 때는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에 이제 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이용해서 어, 프로시저 작성하는 세 문항을 보도록 하겠는데 각각의 점수는 5점씩에서 어, 15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어, 중고차 입력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의 컨트롤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중고차 입력이라는 버튼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어, 클릭하면 중고차 입력 화면을 보여주세요.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한번 창을 닫아 볼까요? 디자인 모드 누르시고 클릭하면 폼이 보이는가? 네, 이제 보입니다. 두 번째 폼이 딱 띄워졌을 때. 모델명에다가는, 이 모델에다가는, 어, K열에 있는 K4부터 K8, K8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시고요. 등록일에다가는요, 음, 오늘 날짜의 연도를 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창을 닫아보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현재 작업하는 중고차 입력 화면에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폼을 초기화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어, CMB 모델의 콤보 상자에다가는 연결할 데이터, 연결할 행의 데이터는 로 소스, 행의 데이터는 는 문제에서 제시된 위치 K4부터요. K4부터 K8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TEXT 등록일에다가는요. 연도를 표시하래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표시할 수 있는데 오늘 날짜에서 어, 연도를 추출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깐 창을 닫아 보시고요. 어,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모델은 K4부터 K8에 있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음, 클릭하고 모델 하나 선택했고요. 연식 입력할 거고요. 등록인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엑셀의 실제 데이터가 입력될 거고요. 다음 음, 모델을 선택하면 신차량 가격도 찾아다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등록차 중고차 입력 화면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입력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CMD 입력을 클릭하면 우리는 엑셀 데이터에다가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데이터를 입력할 때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작업할 기준을 B3으로 잡으실 건지 뭐 A2셀을 잡을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요. 저는 B3셀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어, B3셀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음. 현재 B3 위에 데이터가 없는데요? 아니요. B3 위에 바로에는 없지만요. 2행에 표1이라 글자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1행, 2, 어, 2행, 3행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기준을 B3로 잡든 A2셀로 잡든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개인데요. 라고 컴퓨터는 구해요. 그래서 그 값에다가요, 우리는 B4에다가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인데 우리는 사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2 더하기 2. 위쪽에 연결되지 않았던 데이터 하나랑 새롭게 입력할 행의 하나를 해서 더하기 2를 해주시면 사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요, 나는 입력할 행이라는 변수를 i라는 행, 걸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저는 I를 쓰는데 어, 나는 영어가 싫어요 하시면 입력 행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I라는 변수는 range 제가 기준을 B3셀로 좀 잡았습니다. B3셀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보세요 했더니 아까 2였는데요 연결되지 않았던 위쪽과 새롭게 입력할 행을 해서 더하기 2를 합니다. 그 다음 셀즈, 어, 셀이라는 거는 엑셀 하나의 셀을 얘기하는데 행열입니다. 행열, 행은 음, 조금 전에 구한 i라는 변수가 행이고요. 열이라는 건 a, b, c, d가 열인데 모델명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b열에 있습니다. a, b, 두 번째 열이니까 e라고 넣습니다. 어, i, 2, e, 내가 행의 위치는 네 번째 행에 비열 그러면 b 4셀이 되는 거예요 아이마 이라고 어렵긴 하지만 행과 열의 위치를 숫자로 구, 조합해서 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값이요 이 셀에는요 c m b 모델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어 값에다가 더하기 4를 하는데 왜 더하기 4를 하냐면 잠시요. 제가 여기에서 모델에서 백곰 칼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은요. 첫 번째를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을 구해요. 0? 그럼 모델, 고 어, 그럼 여기다 0? 0을 넣겠다? 어, 네네. 어, 0을 넣겠다 하면요. 음, 빼꼼카를 못 찾아와요. 빼꼼카는 지, 지금 4행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 리스트 인덱스에다가 4를 도해 주셔야만 빼꼼카의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뭔가를 지금 순간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셀즈에다 다이렉트로 넣는 것보다는 얘를 좀 따로 분리하는 게더 좋겠다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요 I로라는 변수를 사용했는데 나 이것도 어려워요. 하시면 참조행이라고 하셔도 돼요. 찾아올행 3조 행이라고 한글로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영어로 쓰겠어 하면 I 로 o 라고 어,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CMB 모델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선택한 값이 첫 번째 값을 선택한 무조건 0이에요. 두 번째 걸 선택하면 1이에요. 세 번째 값을 선택하면 2예요. 그래서 각각의 더하기 4를 해야만 본인의 해당한 행의 위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 모델을 하나 선택했는데 모델명을 가져오려면요 아, 네, 지금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다시 이건 여기가 잠깐 셀지,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I로는 조금 이따가 쓸 건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I라는 변수는 뭐냐면 어,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B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2인데, 두 번째, 두개 행인데,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일행이 있고요. 새롭게 입력할 일행이 있어서, 더하기 2을 하면 4행분의 데이터가 입력돼요. 만약에 여기에 뭔가가 입력되어 있다. P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이 되면 이제 5, 5행이 되겠죠. 지금 데이터가 없다는 전제에서 작업을 해 보실 거고요. 제가 I로라는 변수는 왜 썼냐면요. 이따가 여기에서 모델을 선택하면요. 선택하면 신차 가령 신차량 가격을 찾아와야 하는데 신차량 가격을 찾아와야만 디열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감가 차량 가격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행이 몇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 다음 몇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격을 찾아오도록 I로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셀즈 I, E i행 네 번째 행에 이열은 b열에다가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거냐면요. CMB 모델에서 선택한 그냥 모델명 넣을 거예요. 셀즈 i, 3 c열에다가는요. 문제 보니까 연식이네요. 연식은 음 어떤 이름인지 잠깐 확인할게요. 중고차 입력에 연식은 txt 연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txt 연식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txt네요. txt 연식에서 입력한 값, 숫자로 입력할 수 있도록 .value라는 속성을 넣었고요. cells i,4에다가는 어떤 값을 입력 하냐면 신차량 가격이 필요한데 신차량 가격은 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입력 받지 않아요 뭐 어, 연식 뭐 2019년 연식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신차량 가격을 내가 입력하지 않고 내가 모델명에서 선택한 가격의 신차량 가격을 찾아와야 돼요. 자, i가 i_로라는 변수를 만들었던 거는 내가 선택한 값이 첫 번째 선택하면 0인데 4를 더하면 백콩카가 되고요. 내가 베베카를 선택하면 숫자가 인덱스 속성이 숫자 1이 구해지는데 4를 더하면 5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다음 5행에 가격에 2930이라는 값을 찾아오려면, A가 1, B가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 12번째 열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요, 입력에 가서 네 번째 열에다가는요, 셀즈 i 로에서 구한 행의 위치에다가 열두 번째 있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어, 감가, 사량, 감가 차량 가격은 셀즈 i 5는 계산식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위쪽에 계산되어 있는 셀즈 어, i4에 있는 신차량 가격에다가 곱하기 0.8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꺽쇠 작은 꺽쇠 입력하시고 등록일 등록일은 txt E 등록일에서 입력 받을 거고요. 그 값에서 txt E 연식을 뺀 값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큼 거듭제곱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감가, 감가 차량 가격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셀즈 i,6에다가는 등록인입니다. TXT 등록인은 직접 폼을 통해서 입력받을 거고요. 셀즈 i,7에다가는 어 아, 등록인이죠. 등록인이고, 등록일이네요. 등록인. 여기는 등록일. 점 값에 있는 것을 입력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잠시 봤을 때, 연식은 두 번째, 아 모델은 두 번째, C열은 연식, 그 다음에 D열은 찾아다가 표시할 거고요, E열은 계산할 거고요, 등록인은 여기 폼에서 입력한 값을 넣을 거고요, 등록일은 여기에 연도 입력, 어, 입력된 값을, 표시된 값을 입력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문제에서요. 어, 중고차 입력하면 폼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서 입력했던, 입력된 CNB 모델과 연식과 등록인과 등록일을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신차량 가격과 감가 차량 가격은 어, 계산해서 표일에 입력하,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차량 가격은 내가 여기서 선택한 모델에 따라서 리스 인덱스를 통해서 빼꼼가를 선택하면 도하기 4, 베베칼 도하기 하면 어, 인덱스 속생이 1이니까 도하기 4 해서 다섯 번째 열에 행에 가서 찾을 거고요. 열두 번째 열에 있는 신차량 가격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등록일을 입력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등록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조금 있다가 잠깐 수정하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B열에는 폼에 선택한 모델, 그 다음에 C열에는 내가 어, 입력된 연식값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열에다가는 신차량 가격을 찾아다가 표시할 거고 그다음 감가상각해서 표시할 거고 등록인과 등록일에 대한 값을 입력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저기 오류가 있을 때 표시하는 거 수정할게요. 여기에다가 모델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다음 어, 등록을 2019년식의 차량을 등록할 거고요. 등록인은 홍길동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한번 할게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요, 연식이 2022년 걸 넣겠다. 등록일은 20일인데 아직 차량이 생산되지도 않는 거를, 어, 어, 연식을 넣겠다 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라는 내용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입력에 오셔서요, 어, 연식을, 감가상각을 입력할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프 만약에요, T -E X T 연식이요, 연식이 공백이거나 또는 비어 있거나 또는 T X T 등록일이 어, T -E X T 연식보다 작다면, then 우리는 셀즈 아이마 오에다가요. 등록 오류라고 표시할 거예요. 오, 좀 오, 입력이 잘못됐는데요. 라고 오류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조금 전에 계산했던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엑셀 폼에 가셔서, 엑셀에 가셔서, 어, 모델, 베베카, 연식을 안 써볼게요. 등록일, 어, 강, 강호동이라고 쓰고요. 입력 한번 해보면, 네, 오류가 발생했네요. 디버그 한번 가볼게요. 어, 입력된 값, 아, 공백 연식을 TXT 연식, 등록일. 제가 어딘가에 지금 오류가 있어서 표시가 된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음, 그 TXT 연식에다가요, 공백이라고, 입력하지 않았을 때 라고 돼 있는데, 제가 공백 처리를 해서, 어, 이렇게 한칸 스페이스를 줘서 오류가 난것 난, 난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한 칸을 띄우고요. 공백,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큰 따옴표 열고 닫고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스페이스를 띄워서 그런 것 같고요. 잠시 확인해 볼게요. 어, 다시 가서요. 얘를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입력에 가서 베베카를 입력하는데 연식 입력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강호동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어, 등록 오류, 감가상 차량 가격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오류가 있어요.라고 표시가 되었고요. 또 하나 또 오류를 좀날 나오게 해볼게요. 콩콩카를 선택하고요. 연식을 입력하는데, 현재 등록일은 2020인데, 2024년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입력 버튼 누르시면, 네, 입력은 되는데, 감가 차량 가격을 계산할 수 없어요. 등록 오류라고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를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해 볼게요. 2010년 차량이고, 그 다음 뭐 강호동 입력한 상태에서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감가 차량 가격이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 어, 여러분도 좀 주의하실 것 같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공백 처리를 큰 따옴표 열고 닫고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스페이스를 이렇게 띄워놔서 오류가 발생했던 거고요. 스페이스 띄우지 마시고, 공백, 입력되지 않았을 때 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세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이 5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 하시면 어, 우선은 이 문제는 우선 빼시고 나머지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요. 시간적인 여유가 됐을 때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 어떤 게안 됐더라라고 찾아서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 1급 어, 기출 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